안녕하십니까. 저는 현재 반도체 제조회사의 공정관리 엔지니어로 재직 중이고요. 아직 40대 초반이지만 인생 2막을 좀 준비하고 싶은 마음으로 국가기술자격증 관련 시험을 알아보다가 소방시설 관리사에 대해서 좀 알게 됐습니다. 제가 이제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응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바로 이제 위험물 기능장 취득이었고요. 8개월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. 짧으면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여승훈 교수님의 그 특유 전략인 커트라인 득점하기 전략대로 꼭 알아야 할 것과 과감히 버려야 할 것. 등을 잘 정리해서 집중도를 좀 높여서 공부를 할수 있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도 공부하고 좀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수 있었습니다. 소방시설 관리사 응시 자격을 갖추려고 그 위험물 기능장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. 화학 분야에 대해서 제가 전혀 공부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용어들하고 화학식이 좀 많이 익숙해지도록 계속해서 이제 반복 학습을 좀 주로 많이 했습니다.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화학 반응식의 이해였습니다. 아마 만약 혼자서 공부를 했다면 그 많은 화학 반응식들을 만약 암기하느라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됐었을 텐데, 여승훈 교수님께서 그 본인만의 노하우로 화학 반응식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기 쉽게 강의해 주셨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직장인의 경우는 좀 공부할 시간이 좀 절대적으로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하고 장소를 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집에서 할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도 아무래도 많고 그럴 걸로 좀 생각을 해서 그집 근처에 있는 스터디 카페를 주로 이용을 했고요. 퇴근 후에는 스터디 카페로 가서 공부를 해서 매일매일 공부하는 습관을 좀 가지도록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. 바로 이제 좀 셀프 문제집을 좀 저는 만들어서 공부를 했는데요. 이렇게 이제 A4 용지에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위험물 제조소 등을 이제 공부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암기할 것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런 숫자들을 좀 암기하다 보면은 좀 막연하고 좀 머릿속에 잘안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. 그럴 때는 이렇게 좀 구조를 좀 간단하게 그림으로 좀 그려보고 각 부분에 이렇게 빈칸을 만들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하루에 한 장씩 프린트를 해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이제 빈칸에다가 채워넣는 형식으로 해서 이제 복습을 했고요. 보통 이제 구조를 머릿속에서 좀 그리면서 암기를 할수 있었기 때문에 그 공부 효과가 좀더 효율적으로 공부했었던 것 같습니다. 민강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이제 바로 이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필요한 만큼 반복 수강을 할수 있었던 점이었는데요. 스마트폰으로도 좀 수강이 가능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출퇴근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는 좀먼 거리를 좀 출퇴근 중인데 출퇴근 시간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많이 촬영을 했습니다. 화면이 작아서 좀 눈이 많이 피로했을 때는 그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학습 효과가 있었습니다.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의지가 있으시다면 짧은 시간, 최소 1년 이내에 취득을 목표로 학습하시기를 좀 권고드립니다. 경험상 이제 목표 기간을 길게 잡으면 자칫 나태하기가 좀 쉬울 텐데요. 반면에 이제 단기간에 취득에 성공을 하게 되면 그 성취감과 자신감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더라고요. 위험물 기능장을 취득하시려는 수험생들 중에 일부는 그 소방시설 관리사 취득까지 목표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. 저 또한 이제 위험물 기능장을 비교적 좀 빠른 시일 내에 취득에 성공했기 때문에 다음 목표로 하고 있는 소방시설 관리사 취득에도 자신감을 갖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. 소방시설 관리사 공부도 역시 배우랑과 함께 해 나갈 생각입니다. 저처럼 이제 일과 공부를 병행하시는 모든 직장의 수험생들께 자신감과 용기를 갖고 도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배우랑 수험생들 모두 파이팅입니다.